씨가 한창 속사정살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또 이게 구라형을 또 만난 거예요. 구라형이 또 한마디를 딱 남기고 내려갔다고 합니다. 야, 그거 없어질 것 같아. 형이 얘기를 하면 야. 없어지더라고. 방송계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요. 형 진짜 그 얘기 듣고 일주일 전인가? 갑자기 국장님이 우리 불러서 맥주 마시다가 야, 이거 끝난다. 아하. 아, 너무 놀래가지고 구라형이 그래 그런 역시 아니 이미 저는 그 저기 사실은 그 저 속사정이 약간 좀 이렇게 뭐 갑론을박이 있을 때 제가 그 JTBC 그 편성 쪽 사람들을 만났어요. 네가 왜 만났다니까. 네가 왜 만나. 그냥 만났는데 진이었나 안 만났는데 거기서도 역시 갑론을박을 하더라고. 팀장하고 부팀장이 뭐 직위는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한쪽은 없어야 된다. 한쪽은 두고 봐야 된다.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이건 없어지겠구나. 내가 두고 봤어야 돼. 그렇죠. 끝났을 때. 유치원 씨 지금 얘기 많았어요. 갑론을박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김동완 씨한테? 아, 저한테 진지하게 갑론을박이 뭐냐고? 갑론을박이 뭐냐고?